제가 이번에 안 제도가 하나 있는데 친환경 활동을 하면서 그 직접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도 돈이 된다. 그렇죠. 저희 스테크 했었잖아요. 아 맞아요. 그러면 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인데요. 이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.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한 제도예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되게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. 그 민간 기업들에서 하는 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들이 있어요.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.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다회용 배달 용기 사용, 그다음에 리필 스테이션 이용, 그다음에 전자 영수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무공해차 대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이 실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지급되는 포인트가 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 전자 영수증은 건당 100원, 리필 스테이션 이용은 건당 2,000원, 그다음에 배달 용기 사용은 건당 1,000원 이렇게 돼요. 오 완전 쏠쏠한데요. 그쵸?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무슨 실천 다짐금을 주더라고요. 그 5,000원을 받아서 이미 제 통장에 들어온 상태고요. 오, 그러면 이제 하겠다고 하면 네. 5,000원을 그냥. 그치. 두 번째 키워드는 포인트 받기입니다. 그래서 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신청하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포털사이트에서 찾으면 금방 나오거든요.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이게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건지 그거를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. 적립된 거는 한 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. 월급 받듯이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총 6가지 실천 활동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활동별로 이게 내가 적립을 받고 싶으면 좀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접근성이 괜찮았던 전자영수증을 신청을 해봤고 근데 이제 조금 번거로운 게 제가 만약에 뭐 이제 어떤 L마트를 간다 하면은 그 마트 앱을 받아서 스마트 영수증만 받기 그거를 이제 신청을 딱 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나중에 적립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7월부터인가 이걸 신청을 해놨더니 7월 이후로 그 마트에서 스마트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는 자동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, 포인트가.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네. 되니까. 그쵸. 뭐 그렇게. 세 번째 키워드는 탄소중립이고요. 탄소중립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? 그쵸. 근데 우리가 오늘 소개한 이 실천 포인트 제도 결국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탄소 중립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지구 환경을 파괴를 하고 있는데 이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다시 흡수한다는 흡수해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넷제로라고 부르기도 해요. 그래서 2016년에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게 좀 화두가 되었고 2019년에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이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졌다고 해요.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자전거 타기. 네, 그런 방안이 있고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.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 배출권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이제 사는데 쓴 돈은 어디다 쓰이냐면 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진짜로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은? 맞아요, 맞아요. 환경을 더 보호해보고 싶고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신청해야겠습니다. 네.